독립이니까 힌트 자체가 PAPB를 A 곱하기 B.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되고, 그 다음에 합집합은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, 교집합을 곱으로 표현하면 AB가 K-4분의 1이다. 얘 4분의 1이니까 얘 없애고 생각하면 알수 있는 힌트가 개념으로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유리함수로 접근하는 것보다 산술기하가 좀더 낫지 않겠나. 결국 범위가 확률이니까 얘가 0보다 클 거니까. 그리고 독립이고 곱해서 4분의 1이 된거 보면 0은 아닐 테고.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최선으로 보이긴 해요. AB 곱에다가 4분의 1 넣으면 루트 심은 2분의 1, 2 곱해서 얘가 1이 될 테니까 A 더하기 B가 K인데요. 그럼 여기가 K의 최소값은 1이 되겠다라는 힌트로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.